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금세 장악할 기세였던 전기차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배터리 업계가 전략 수정에 돌입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포드, 튀르키예 코치 그룹과 합작해 튀르키예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새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시설에서 포드에 들어갈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공장 설립과 운영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고금리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력이 줄어들었고 유럽에선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후방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손익 상태가 안 좋아서 따로 전기차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외 없이 아마 당초 생각했던 물량이 아닌 그런 좀 물량 수요가 감소되는 걸 겪고 있을 텐데. 앞서 SK온과 포드도 2026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한 미국 켄터키 2공장 설립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신증설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20억 달러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2025년부터 2027년 설립 예정인 각각 스텔란티스, GM과 합작 공장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율은 2021년 100%에서 지난해 68%로 줄었고 올해 45%까지 낮아졌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올해 4분기를 지나 내년까지 배터리 업황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업황 둔화는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을 성장통인 만큼 당분간 내실을 다지며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